안녕하세요. 3강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는 감이 좀 있긴 해요. 자, 우선 이제 그냥 그 처음부터 가보면은 이렇게 돼. When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위에가 뭔가 있을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hen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저는 그 계속 반복 얘기를 합니다. when이나 if나 in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사례를 드는 경우가 좀더 많다 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바로 가보면은 when you walk into a store 우리가 이제 가게에 걸어 들어가 보면은 you are besieged.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써줘야 돼요. 이렇게 포위 공격하다 하는 겁니다. 포위해서 공격하다 하는 건데 이제 비유적으로 쓰인 거죠. by information에서 그 너무 많은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포위 공격당한다 하는 것은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정보가 많다 이 얘기죠. 그냥 여기서 같은 가게 안에 들어가는데 무슨 정보예요? 그냥 상품 정보가 되겠죠, 뭐. 가옵니다. Even purchase. 여기서 같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도 뭐를 생각을 드냐면은 여기서는 심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럼 평상시에는 뭐 정보가 많다 개념이죠, 여기서는 사실상 이게 이제 포위 공격당하다니까 이게 정보가 많다 이 개념이 되는데 심지어는 purchase 대 simple. 그럼 간단해 보이는 구매마저도 그럼 상품 정보가 되겠죠. 간단해 보이는 정보마저도 이런다 치면은. 여기서 이미 포위 공격을 했어요. 그럼 간단해 보이는 정보마저도 구매죠, 구매. 상품 구매마저도 그럼 여기서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아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엄청나게 많으면 어떨까? 물건 사는데 후딱 산다? 시간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후딱 사지는 못하니까. 그죠? 후딱 사지 못한다? 이런 식이 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Look at the miles. 이제 복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사례로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상 알아야 돼요. 그죠? 사례로 들어간다.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쉽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렵다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렵다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냥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한번 그냥 가보세요. 그래서 간단한 이그 구매마저도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Can be invaluable and essential. 여기서 invaluable라는 이 단어 표현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invaluable라는 얘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essential, 필수적이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가 아니라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be decided, 결정되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구매가 쉽게 결정되질 수 있다. unambiguously, ambiguous가 뭐야 그 애매하게 여기서는 애매하지 않게 결정되질 수 있다. 그럼 즉각적으로 결정되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turn into judgmental chaos. chaos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겠죠. 턴은 변해서 결국 뭐가 된다? 이 판단상의 혼돈이죠. 판단의 혼돈을 일으킨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한 걸로 봐야 됩니다. save us from overconsumption. 구해준다. 과도한 소비로부터 우리가 뭐 하도록. 그냥 과도한 소비를 못하게 한다.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우에서 고르기가 힘드니까 안 사고 나왔다. 그럴 때면 이거는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죠. 우선은. Be orderly, sorted, and classified. 여기서 이제 orderly라는 개념이 여기서 orderly가 질서정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뭐야? 정리되어져 있고 분류되어져 있다 하는 거니까 sort는. classified 역시 분류하다 하는 거예요. classified add 그러면 이제 뭐 구직난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식당 알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듯이 그럼 이놈은 지금 또안 맞다 하는 거죠. 복잡하다 하니까. 우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이제 정보가,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보에서 이 단어 뜻 하나가, 물론 이제 이 단어는 여러분한테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포위 공격당한다. 무엇에 의해서? 정보에서.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과도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도 정보. 과도한 정보량. 이렇게 놔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구매마저도 쉽지 않다 이렇게 놔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일단 답은 저는 뭐 이쪽으로 일단 가겠는데 일단 가봅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재미있는 이 복도로 한번 봐보자 하는 거죠. Glance at the shelves. 이제 선반이 되니까 재미있는 선반을 글랜스는 힐끔 쳐다보는 거죠. 글림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것이 can inspire a whole range of questions. 한번 쳐다보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자극한다 정도로 보면 돼요. 인스파이어는 고무시키다, 고치시키다 하는 건데. whole range of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련으로 보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일련의
음원을 고치시킨다 하는 거죠. 보면은, 야, 이거 뭐, 그러니까는 그 질문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퀘스천의 개념도 실제로는 이 인포메이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Should you buy the smooth textured strawberry jam? 네가 사야 하는 건가? Smooth texture. 여기서 texture라는 얘기는 원래 texture는 직물이죠. 그 모직물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기나 먹거리에서는 질감이에요. 질감. 아, 육즙이 해서 뭐 질감이 좋더라. 이런 거. 그래서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스트로베리 잼을 사야 되는지 혹은 D1 여기서는 잼이 되겠죠. With less sugar. 설탕이 좀 없는 걸 사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Does more expensive jam taste better? 좀 더 비싼 것이 좀 더 맛이 좋을까? 뭐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Rational model of decision making suggests that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모델이라는 것, 전형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성적인, 전형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암시해주죠. 데디아라는 것을. The way to find the best product. 여기서는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문법일 때는 앞에서도 저는 이 문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suggest 10 나오면은 should 원형 이렇게 생각하는데 should 원형이 아니라 여기서 way가 주어있을 때 동사가 지금 is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제안하다 할 경우에는 should 원형을 쓰지만 암시하다 할 경우에는 should 원형이 아니라 정상 시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should be 이렇게 쓰면 틀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품을 찾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라는 거 이렇게 되죠. To take all this information into account. 여기서 같은 경우는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렇게 돼요. Take what into account 그러면 무엇을 고려하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information은 복수형으로 쓰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간단간단한 문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니다. 고려하는 것이고 and to 뭐하는 거다. 여기서는 to하고 여기 to가 같이 걸리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여기 to와 여기 to가 같이 걸립니다. To carefully analyze the different brand on display. 전시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진열되어져 있는지요. 진열되어져 있는 다양한 이 브랜드를 주의 깊게 분석해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선택하는 것은. But this mess can backfire.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삽이 좋은 것은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문삽으로 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방법, 그럼 이 방법이라는 것이 this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보를 다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can backfire.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봐보세요. 이 backfire라는 이 단어 자체를 주의해야 돼요. 맞불을 놓다 하는 거예요. 맞불을 놓다 하는 건데 이게 이롭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불을 지폈어. 근데 상대방이 역공을 하는 이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롭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 한 단어이면은 빈칸이 쉽고 여러 단어이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fire라는 거하고 back하고 이렇게 합해졌어. 근데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감을 못 잡는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뒤로 갑니다. When you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spend time 아닌지는 뻔히 아는 거고 in the supermarket,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슈퍼마켓 안에서 생각하면서 보내면은 그러면 일이 해결돼 안 해결돼?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We can trick ourselves into 그럼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사뿐만이 아니라 어휘 쓰임 형태까지도 가능해요. 이 부분도 지금 어휘가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어려운 어휘는 없었던 거고. We trick ourselves into choosing the wrong thing.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 뭐 하게 한다. 그러니까 trick into 이렇게 나요. 우리 자신을 속여서 뭐 하게 하냐면 choosing the wrong thing. 잘못된 것을 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저기 한다 치면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로가 가능해요. 잘못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 이 부분 자체도 일단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과도한 정보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휘는 이 부분 자체에서도 이게 어휘가 될 수도 있고 wrong의 어휘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백파의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Making better decision in picking out gems or bottles of win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고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병들이나 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하는 것은 can be best done.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때 정보가 없을 때라든가 정보가 조그마할 때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뒤에는 빈칸이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어휘가 어떤 어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빈칸 가치가 있어지느냐 없어지느냐 이 차이가 생겨요. 정보가 적을 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 단어가 없어요. With emotional brain, 정서적 뇌로.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의미가 됩니다. 그냥 뒤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적은 정보로 이랬을 때면은 빈칸으로 가는 게 가능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적은 정보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가 나 있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거죠. Which generate its body automatically.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이 뇌예요. 정서적인 머리라는 표현. 그러니까 기분 자체예요. 기분 자체가 generate,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 기분 자체의 verdict, automatic. verdict라는 얘기는 편결이라는 얘기. 여기서 편결이라는 얘기는 선택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표현이 좀 뭐였다고 그런다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부분도 사실상 빈칸으로 낸다 치면 조금 무리일 수는 있지만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In many circumstances. 여러 경우에 있어서,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we can make better consumer decision. 우리는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정보가 적을 때, 덜 알 때, 그냥 기분대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빈칸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그럼 결국 뭐가 돼? 일반적인 빈칸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으로써 하면 by knowing less 이 부분이에요. by knowing less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과도한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다. 그럼 이것도 빈칸의 대상이 되는데 뭐가 되세요? about the product we are buying 우리가 사는 상품에 관해 덜 알므로써 근데 이 부분도 빈칸 가치는 있는데 어떻다? 어휘가 너무 쉽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어휘가 너무 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거해준다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주든가 어떻게 하죠? 제거하지 않으면 좀 더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대체를 해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있을지 없을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어떻다? 판단이 어렵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보면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Difficult to judge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정보가 적다 뭐하다 하는 것이 다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에 맡겨서 했을 때 이 부분도 역시 가능해졌다 하는 거죠.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어딘 그게 있었잖아. 여기서 이 레셔널이라는 것과 반대가 결국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모셔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모셔널과 여기에는 레셔널이라는 것이 반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넣는다 했을 때는 좀 더 큰 틀의 빈칸이냐 작은 틀의 빈칸이냐 직접적으로 그 표현하는 부분이냐, 뭐 이제 비유적인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틀려져요. 예문 중에서 내느냐, 이런 것에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재진술은 전체 문제에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재진술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른 걸 낸다 치면은 문법적으로 조금 뭐 그 가치가 있긴 해요. 모르는 단어는 다 외우세요. 모르는 단어는 이 단어는 그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낸다 치면 이 단어는 뜻을 써줍니다. 써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버딕트라는 거 뭐 이 정도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편결하다 하는 거예요. 버라는 것이 그 옳다 하는 의미고 여기서는 이 딕트라는 것이 말한다.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한다 해서 이제 편결한다. 이제 이 표현이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원래 EBS 그 원문에서는 이 부분의 단어는 틀려요. 이 부분의 단어는 다른 건데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한 단어를 준 겁니다. 이제 quagmire라고 해서 이제 뭐 수렁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원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cognitive 뭐예요? quagmire 해서 quagmire는 제가 지금 안 씁니다. 어차피 여러분한테 줘봤자 그러고 이 단어 정도는 이제 종종 봤을 겁니다. 코그네티브, 인지적인이라는 단어. 자, 뒷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에서,
어차피 이제 다 빈칸 문제니까 뭐, 가보죠. 선택지에서, 선택지가 아니라 일단 바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본다 했을 때, 여기도 일단 그,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보긴 했는데, 인어 쪽으로는 좀 사례 쪽이기도 한데, 뭔가 딱, 그,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빈칸이 있으면 빈칸이 있는 부분을 좀 먼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빈칸을 볼 때, 빈칸 문장을 보는 게, 이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는 경우에 빈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럼 단서들이 일단 나오니까. 지시어는 앞에 있는 내용이 지시어가 되고 연결어도 단서를 제공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보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시각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습관적으로 이 첫 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첫 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인명이 나오잖아. 그렇죠? 인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대부분이 어떤 사례 형태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례가 되건 일화성 글이라 하는 것도 사실상은 일화를 가지고 어떤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이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아니라면 어떤 그 학자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연구 사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학자 이름이 나오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앞에서 그럼 읽어주는 게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걸 알게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간다가 아니라 지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인지 아닌지. 아닌 것 같다가도 또 논리적인 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순간적인 판단을 해볼 만하다 하는 겁니다. 또 Essential Nature of Socrates Art. 여기서 아트라는 얘기는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이 아니라 어떤 기법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태권도도 마셜 아트라고 그러죠. 마셜 아트라고. 무술. 본질적인 네이처 자체도 자연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기법의 아주 중요한 그 필수적인 어떤 본질은 이렇게 보면 되죠. 본질은 놓여 있다죠. 레인 놓여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라인, 비인, 뭐 스탠드인, 이그지스트인. consist in,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은 돈에 있습니다. 뭐 이렇다 쳐. 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구조를 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후문이 이제 여기서 이 라이가 레이로 돼서 과거형으로 나온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기법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아트, 뭐, about 무엇, 이렇게 나왔으면 무엇과 관련한, 뭐 이제 철학의 기법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편했겠죠. 그럼 논제가 바로 드러나는데, 소크라테스의 기법의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 in the fact, 테티아라는 사실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럼 테티아가 중요하겠죠. 얘 기법의 핵심은 데디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he did not appear to want to instruct people. 그는 사람들을, 여기서 인스트럭트라는 얘기는 가르치다죠.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여러분 생각, 그럼 이게 아니다 그러면 기다가 뭐냐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원래는 나대의 법비 이렇게 나오는 게 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나대의 법비. 그러면 법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럼 더 읽어줘야 돼요. 그 on the contrary,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대의 이 구조가 되고 on the contrary가 벗의 개념이죠. 반면에 이것이었다. 그럼 포인트는 이 부분에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He gave the impression of one. 그는 인상을 줬습니다. 여기서 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인상이죠. Who is가, who was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Desiring to learn from those he spoke with. 여기서는 이제 whom이 또 생각되어 있겠죠. 그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지 똑똑해요. 근데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막 잘난 척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척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척 한다. 그럼 여기까지에서도 그냥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빈칸을 만들거나 제목을 만들던가 했을 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것이다 그랬을 때 그냥 무식한 척 한다. 이걸로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때 이제 제목으로 가고 빈칸도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글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는 게 낫죠.
So 그래서 instead of lecturing, 여기서 lecturing이라는 것이 lecturing이라는 얘기는 강연하다 하는 건데 instruct 그러니까 instructor가 교관이잖아요. 교생도 되고. 이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치는 대신해서 like a traditional schoolmaster. 이제 그 전통적인 학교의 교장처럼 이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저 새끼는 선생 아니랄까 봐서 꼭 어디 가면 가르치듯이 얘기한다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리타분한 어떤 이제 그 교장처럼 그죠? 강연을 하는 대신에 he discussed.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첫 단어가 나와진 게 그는 토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토론이 중요하다. 우선 여기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 생각할 때는 토론 형식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뒤로 더 내려갑니다. He just asked questions as if he knew nothing. 그는 단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 모른 척 대화하는 과정에서 he generally gets his opponent 그는 일반적으로는 get 누구 to 이렇게 나오죠.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의 상대방이 뭐 하도록 시켰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하도록 시켰다 그런다면은 상대방이 뭐 하도록 배울 수 있도록 여긴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이 배우도록 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무슨 말이 되죠? 배우도록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And they will finally be obliged to realize.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 과거의 경향으로 보면 됩니다. 마침내는 be obliged to.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realize. 결국은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깨닫게 됐습니다. What was right and what was wrong.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결국 깨닫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얘기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상대방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겠어? 스스로 깨닫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단서가 이제 밑에서 단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 상대가.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낼까요? 안 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부분이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압축적인 표현이든가 안 그러면은 고급스러운 표현, 어휘 자체건 아니면 표현이건 간에 그런 부분을 빈칸으로 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알게 만든 거죠. 이렇게 뒤로 갑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쩌도록 이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His opponent, 그의 이제 상대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어쩌도록 be convinced of their validity. 여기서 validity는 단어에서 또 걸리는 경우 원래는 convince A of B예요. 근데 수동태가 된 거죠. 그럼 convince A of B 그러면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그럼 상대가 뭐 하도록 그의 상대가 확신하도록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그들이 옳다 하는 건데 옳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옳다가 아니라 그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신하도록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못된 거고요. Embrace his viewpoint unconditionally. 수용하도록이죠. 원래 끌어안다 하는 건데 수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의 관점. 그럼 여기서는 그의 관점에게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이죠.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인다?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옳은 거는 네가 옳은 건 내가 받아들이고 네가 틀린 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하나에서 여기서 낫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서 낫이 살아나니까 부사 하나건 뭐 하나건 이게 세부적인 조건 형태로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3번에 realize the weakness of their argument. 그들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주장이죠. 그들 주장에 여기서 주장이라는 개념은 이 디스커션의 개념으로 봐도 돼요. 그들의 이제 어떤 그 대화 내용 중에 약점을 알아차리도록. 그럼 스스로가 여기서 이제 약점이라는 개념은 내가 틀린 게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했을 때 그들이 틀린 것이 약점이 돼서 이것을 알아차리도록. 그럼 이건 이제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4번에 그러면 instruct are the more ignorant people by intention. intention은 의도적으로라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다른 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도록. 근데 누가 교육시켜요? 이 상대방이 교육시켜요. 상대방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제가
더 무식한 놈, 저놈들을 교육시키도록. 이건 지금 전혀 이것도 지금 아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Spread your knowledge and wisdom through dialogue.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대화가 문제가 돼.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퍼뜨리도록. 상대가 퍼뜨린다. 상대는 지금 지혜가 있다 없다도 지금 그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듯이 지네가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런 대상들입니다. 이거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놈들이, 상대방인 이놈들이 그 놈들의 지식을 퍼뜨린다?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대화가 아니라 히스였다 친다면은, 히스였다 친다면은 이제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지만 얘네가 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무척 까다로워요.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를 그 기대하는 학생들한테 가능하면은 저는 좀 이제 그, 뭐 그, 하란 말을 좀 안 보내요. 자, 일단 그 뒤로 더 가봅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빈칸을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더 낫느냐 하는 거, 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뒤로 갑시다. 소크라테스는 Who's my was a midwife? 여기서 이 midwife라는 것은 이제 산파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는 그 문학이다. 이제 그랬을 때는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문학적 이해가 빈칸으로 나온다 했으면 훨씬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엄마가 산파였는데, 산파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왜 이거를 그 끄집어 드리냐면은 지식을 직접 만들어 내느냐 아니면은 지식을 만들어 내도록 도와주느냐. 지금 이 개념 얘기예요. 그랬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것 정도는 알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엄마가 이제 산파였는데 얘는 used to say that 뭐 하곤 했었다. 이것도 이제 중학교 문법으로는 고1까지 나오겠죠.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이라든가 뭐 하곤 했었냐면 말하곤 했었어요. 데디아라고. His art was like the art of the midwife. 그의 이 기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식 전달의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과 같냐면 이 산파의 방법, 기술과 같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서술형이다 그런 데면 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데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도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 did not herself give birth to the child. 여기서 child라는 개념은 지식의 개념이에요. 결국 비유적으로는 그녀의 엄마는 스스로가 애를 지식을 낳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나뻣입니다. 대신에 but she was there. 그냥 거기 있었죠. To help. 도와주려고 있었던 거죠. During its delivery, 그 애가 뿐만이에요. 여기서 delivery는 배달이 아니라 그 지식인 애가 나오는 것을 도와만 줬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Socrates saw his task as CASB, A를 B로 여기다 하는 거죠. CASB, A를 B로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C 대신에 CASB 그랬을 때 뭐 regard니, consider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고1이나 이거라면 해주겠는데 regard ASB, 뭐 C가 지금 나왔는데 C 대신에 view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consider라든가 이렇게 look on이나 think of나 think of ASB, 그러니까 A를 B로 여기다 하는 편입니다. 뭐 refer to가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고 define 하면은 A를 B로 정의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는 일단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과업을, 자신의 임무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여겼죠. 돕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give voice. 다른 사람들이 직접 낳는 것을 돕는 것이다 하는 거죠. To the correct insight. 원래는 give voice to까지가 무엇을 낳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통찰력. 그럼 여기서 이 통찰력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 하면 이게 지식이에요. 지 스스로가, 사람들 스스로가 지식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트림 나오는데 이 미드와이프라는 거, 이 산파다 하는 거죠. 산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 그 이걸 요약문 형태로 간다 치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대화를 통한 간접적 교수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비유적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형태로 빈칸으로 넣어버리면 수도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Since 왜냐 하면은
Near understanding must come from withi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애를 낳는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제 이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인사이트예요. 퀄리티 인사이트를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해라는 것은 어쩌기 때문에 come from within 이거예요. 그들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역시 빈칸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단어가 좀 간단하죠. 단어가 간단해요. 그럼 이거를 빈칸으로 했을 때 단어가 간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예요. 뒤로 갑니다. 자, 여기도 일단 그 과거죠. 제가 지금 왜 여기서부터 보냐 하면은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냥 가보세요. 그러니까 for exampl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갈 때 연결어가 있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이거 단서로 보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연결어가 있는데 또 여기 but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but 때문에 오히려 이 for example 보다는 but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더 나아 보여요. 이게 큰 틀로 봤을 때 이제 그 대조로 이루니까 그래서 역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바로 여기서부터 그럼 가봅시다. To compass a laundry list. 이건 빨래예요. 빨래감. 그 laundry. 그래서 그 to compass a laundry list. compass라는 건 장문하다, 작곡하다 그런데 여기서 구상하다 그래서 빨래감 목록을 쓰기 위해서로 보세요. 빨래감 목록을 쓰기 위해서는 you can work directly. 네가 일을 하면 되지. directly 직접적으로죠. 즉각적으로라는 표현을 보면 돼요. from the pile of social soiled네. social이야. soiled garment. garment가 의류잖아. 이 단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더러운입니다. 더러운. 세탁물이니까 더럽겠죠. soil이라는 얘기는 흙도 되지만은 이제 잡동사니까 묻어있는 거. 이 더러운 빨랫감 더미로부터 직접적으로 틱탁틱탁 해버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ticking them up. tick-them-up이라는 얘기는 하나하나씩 처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똑딱똑딱 하듯이 하나씩 이제 처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But 그렇지만 to write a biography.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뭐냐면은 빨래할 때는 그냥 빨래감은 그냥 툭툭툭툭 하면 되지. 근데 그러나 이 그 전기를 쓸 때나 이렇게 나오죠. 뭔가 여기서 composer라는 얘기는 글을 쓰는 거고 여기서 composer라는 얘기는 장문하다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write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composition 장문이잖아. 작곡 구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전기를 쓸 때는 예를 들자면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자면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 자체는. 그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서 연결어 문제로 출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어가 가끔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문에서 있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쓰려면 어찌해야 돼? 즉각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라는 이 단어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씩 똑딱똑딱 하듯이 얘기는 똑딱똑딱 처리하면 되잖아.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똑딱똑딱 처리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똑딱똑딱 처리할 수 없다. 이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일단 해봅시다. Can portray everyday occurrence at random. Portray는 묘사하다는데 그림 그리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게 큰 틀의 그림을 그린다 하는 표현인데 계획을 잡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무작위적으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무작위적이라는 게 자체가 계획 없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계획 없이 그냥 대충 뭐 그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 1번이 있었는데 1번은 몰랐네. We'll need at least a rough scheme. 여기서 scheme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또 문제가 돼요. 이거 자체가 계획이죠. 그러니까 대충 계획, 적어도 대충 계획이라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럼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말이 됩니다. 3번으로 갑시다. Invent some touching episode to move readers.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감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빨래거리 목록 작성하는 게 무슨 감동과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감동적이네요. touching 자체가. touching episode. 에피소드는 일화죠. 그러니까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좀 감동적인 일화를 invent라는 거는 원래는 발명하다인데 글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날조하다예요. 가짜로라도 없는 사실이라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일화처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내용하고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쪽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고요. 뒤로 갑시다. Describe only factual things without exaggeration. 과장 없이 단지 사실만을 묘사해야 된다. 사실만의 개념이라 즉각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지금 적절하진 않다는 거고요. Imitative writing style of masterpiece autobiography. 걸작이죠. 걸작이니까 아주 걸작. 잘 쓰여진 자서전의 글 쓰는 스타일을 모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것은 모방하냐 아니냐 이 얘기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계획을 짜느냐.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 뜻이 안 하다 왔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뭐였다? 이놈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 역적 구조로 일단 봐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빨리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지를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전체를 이해했다 할지라도, 선택지가 애매하다. 선택지에서도 100% 맞는 거, 딱 맞는 게 이게 긴 거 같다로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를 여러분 제거를 해야 됩니다. 3점짜리 진짜 고난도 문제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기출문제 해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강사분들이 선택지가 왜 이것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해주고 옳은 것만 딱 얘기를 해주고 거의 넘어가요. 실제 한번 해설 강의들 한번 가보세요. 그게 이제 그 큰 문제죠. 실제 그분들도 답을 알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면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보다 뭐 오, 이건 뭐가 답인지 모르겠네. 뭐 두 번, 세 번 봐야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봅시다. Before beginning to compose some article. Article, 어떤 이제 기사라든가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문하기, 시작하기 전에죠. 작문하기 전에 gauge. gauge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측정하다 하는 의미예요. 측정 도구라든가 gauge 하는 것은. 측정을 해보라니까 미리 이제 알아봐라 정도로 보면 되죠. 판단을 해라 정도로 보면 돼요. The nature and extent, extent of the enterprise and work from suitable design. 그래서 측정을 해봐라는데 여기서 nature라는 얘기는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본질. 자연이 아니라 본질과 정도라는 얘기죠. 여기서 enterprise라는 얘기는 원래 기업도 되고 큰 일거리를. 그러니까 이 과업이 글을 쓰는 일이 이게 논문, 졸업논문,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하나의 과업. 큰 기업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큰 과업의 개념이에요. 그 과업의 본질과 그 과업의 정도와 이제 일과 그 과업의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죠. From a suitable design. 뭐라는 관점에서냐면 어떤 적절한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했느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전 계획 정도로 봐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 satisfactory style. 만족스러운 스타일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디자인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그 일과 그 과업에 대한 정도나 본질을 미리 파악을 해봐라 하는 거죠. Design informs even the simplest structure. 디자인이라는 것은 inform, 알려준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이 구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무지 복잡해 보이는데 디자인을 딱 해놓고 보니까 계획을 짜놓고 보니까는 좀 더 간단하다. 이제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Where are brick and steel? What are prose? A이건 B이건 간에 이렇게 돼요. 벽돌을 쌓는 것이건 아니면 강철이건 벽돌이건 혹은 프로즈. 프로즈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뭡니까? 산문이라는 얘기예요. 산문.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 할 때 벌스라는 것은 그 산문이 되고 프로즈라는 얘기는 운문이 되는 겁니다. 프로즈가 산문이고 그 벌스가 운문이에요. 벌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글을 그 쓰는 것이건 벽돌이건 이제 강철을 에 관한 것이건 간에 이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Whether structure of brick, structure of steel, 뭐 이제 structure of pros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You raise a pub tent from one sort of vision. 네가 세울 수 있지. 그러니까 public tent니까 일반 텐트를 한 가지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돼요. 한 종류의 시각으로부터. 난 텐트 세울 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각으로 세운다 이렇게 돼요. 혹은 a cathedral from another. 성당인데 성당은 또 다른 이제 관점, 시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큰 것과 적은 것 할 때 다른 그 시각으로 여기서 시각이라는 개념도 실제로 의미로 보자면 이게 디자인의 개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 어떤 이제 그 구도라는 개념으로 이 디자인도 보면 되겠죠. 스트럭처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그 단어는 다른데 스트럭처건 디자인이건 비전이건 비슷한 개념이 여기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This doesn't mean인데 이건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디아라는 것은 You must sit with blueprint always in front of you. 네가 항상 네 앞에 이 청사진을 두고 그럼 청사진도 여기서는 계획표의 개념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 토대가 되는 청사진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하는 거야. Not that, but that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의미하는 게 단지 이걸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d better anticipate. 네가 훨씬 더 잘 여기서 anticipate는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What you're getting into. 네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여기서 이 anticipate라는 것도 사실 예측한다 하는 것이 계획한다 하는 의미 쪽하고 여러분이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문제 그 무리였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특별한 거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고 지금 여러분이 보면 여기 딱 드러나게 여기에서 위에서 그럼 뭐 그 재진수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확 느낄 수 있게 나오느냐 하면 그걸 진짜 안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그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빨래감이라면 후다닥 후다닥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전기를 쓸 때는 여기서 예를 들자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 연결 문제로 내면 그 선생님의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 대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You cannot plunge, 즉 여기서 여기서는 즉 달리 말하자면 You cannot plunge in blindly and start ticking off fact after fact about your subject.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도 plunge 이 부분도 이게 지금 빈칸으로 나오면 더 어려워요. 여기서 cannot에서부터 You cannot plunge in blindly and start ticking off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가 not을 포함을 해서 여기까지 이게 빈칸으로 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네가 하면 안 된다 얘기하냐면 맹목적으로 여기서는 점프한다. 플런지는 몸에 그냥 몸을 던져서 풍덩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떤 것들 하나하나씩을 여기서는 about your subject 너의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subject라는 개념이 여기서 얘기했던 article의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뭐에 대해서 lest you miss the forest lest you miss the forest for the trees and there be no end to your neighbors.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이 lest라는 걸 주의해야 돼. 문법으로 나오면 이거 나오면 이제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lest라는 것은 lest you miss 그런데 여기서 lest he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miss 원형이 나와요. should가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lest 자체는 lest 대시 원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냥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주어가 나오고 lest 나오고 뒤에가 대시 있는데 이 대시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뒤에서 이제 대절 속에서 주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고 대절 속에서 should 원형을 쓴다 하는 거예요. should 원형을 쓴다.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 rest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so that not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not의 개념. 여기 이 rest 자체가 not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t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문법이었을 때. 지금 여기서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갑니다. 근데 그래서 네가 뭐 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he가 나온다 해도 여기서는 he should miss 그냥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의 문법 때문에 여기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네가 뭐 하지 않도록 forest for the 그래서 miss the forest for the trees 나무 때문에 숲을 놓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하지 않도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re 그리고 여기서 there 다음에서도 여기서 is가 아니에요. there is가 아니라 there be 이렇게 나와요. there be no end to your labors 그래서 이제 너의 이제 일에 이제 끝이 없도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끝이 없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Columbus didn't just say. Columbus는 그냥 단지 항해만 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하면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놔라. 지금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he sailed west. 그럼 그는 서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쪽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으로 보면 돼요. 목표를 가지고 의미에서 and the new world took shape 그리고 신세계가 모양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From the simple and sense of design. 그럼 여기서 같은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계획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이고, 그저 기본적이고, 사례에 맞는 이 계획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신세계가 발견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형태를 이뤘다 하는 것은. This is the case in writing too. 이게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으로 간다 치면은, 그러니까 답은 이제 어차피 알 것이고,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글쓰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글의 제목 그런 데면 글쓰기에 있어서 계획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일단 빈칸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이 부분이다. 아, 이 얘기죠. 이 부분이 빈칸으로서 가치가 있다. 자, 뒤로 갑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 집은 그 2년 전에였던가? 아,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아, 이게 지금 그 3년 전 거라고 그랬죠? 3년 전 거. 2004년도 겁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재작년. 2004년도 거. 2005년 시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 그까지 뭐 대부분 그 빈칸 문제를 다 맞췄다고 했듯이 정답. 참고로 이 부분의 빈칸은 저는 원래 이제 이걸 미리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수능에서 나왔던 빈칸 답은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 뒤쪽이었어요. 이 뒤쪽.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그냥 가봅니다. 여기 그 이 부분을 봤더니는 so 위 어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냥 그 단순하게 가는 방법은 이래요. so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이 제대로 쓰여졌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결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크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 연결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문단의 흐름이 짧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앞 문장이 직접 원인이 되고 뒤에가 바로 결과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만연체로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좀 길게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문장이 아니라 두세 문장이 원인 부분이 되고 결과 부분이 뭐 또 이제 좀 더 그 질질 끌면서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 문장이 그렇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소니, 더슨이, 제어폰이 이런 게 있을 때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예외적인 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것만 가가지고 덥석 물어서 자기 개념이 확실하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낚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우려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 그러면 이거는 미리 읽어봤자 제대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윗부분에 가보자 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 치면은 여기서부터가 앞 문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뭐 이제 그 정상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갑시다. The roadside, 길거리가 되겠죠. 길거리는 is crowded with locals. 사람들이 많다죠. 북적거린다. with locals에서 local이라는 개념이 여기 현지민이에요. 현지민들로 북적거립니다. And their brains are crowded with locals. 그리고 그들의 뇌는 꽉 차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crowded도 꽉 차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지역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프리카를 갔어.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득실득실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But we are too arrogant and embarrassed to ask the way.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오만하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 투투로 가는 거죠. 투투로. 우리는 너무 이제 오만하고 뭐해서 길을 묻지 않는다 하는 거죠. The way. 방식이 되건 길이 되건 그것은 묻지 않아요. 오만해서 우리가 안 물어봐요. 쪽팔려서 안 물어봐요. 이렇게 돼요. 미국 놈이 한국에 왔다. 일본 놈이 한국에 왔다. 이제 가령 그런다면은 놈자 쓰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럼 한국에 왔으면 서울에서 명동이 어디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쪽팔리다고 안 물어봐. 오만 방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제대로 길을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가봅시다. We drive around in circles in vain. 우리는 drive around.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싸 돌아다닌다. In circle. 여기서 circle라는 얘기는 원을 그리면서. In vain. 여기서 in vain이란 것이 뭐야?
헛되게죠. 그러니까 헛되게 그냥 빙빙 돈다예요. 그럼 이건 지금 말이 맞죠. 길을 제대로 못 찾는 거니까. 뒤로 갑시다. Go straight to where we should be. 그럼 go straight where we should be.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곧바로 간다. 그러면은 길을 묻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찾아간다. 이건 지금 아니죠. 왜? 오만방자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죠?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될 때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이렇게 놔야 되죠. 2번에, 3번에서 보면은 arrive at our destination without delay. 아주 즉각적으로죠. 지체 없이 목적지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럼 여기서는 where we should be나, 여기 있는 destination이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 자체가. 이것도 지금 의미가 똑같아요. 4번으로 갑니다. Can ride our tourist to the right place. 태워다 준다죠. 우리의 이 관광객들을 어디다? 적절한 장소에 태워다 준다. 관광객이 아니겠지. 내가 관광객이겠죠. 그리고 절대로 태워다 줄 수도 없어요. 왜? 자신이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길을 안 물어다 보니까 헤맨다 하는 거죠. 이놈과 이놈 지금 정반대인 거 이해되죠? 전부 다가 지금 반대 개념이 되고 있는 거야. We are eager to learn something from the locals. 우리가 오만에서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 뭔가를 현지인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란다. 이것도 지금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지 말고 여러분 방식으로 반드시 푸세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방식으로 풀었을 때 여러분이 접근했던 방법이 다를 거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틀려보고 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봐라. 이게 제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인간에서 대부분 어떤 특정한 문제를 이게 답일 때 단서가 이게 단서란다 하면서 바로 연결시키는데 이 구조로는 절대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 빈칸을 답을 맞추는 해설 강의를 들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방법을 쓰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4, 5등급은 상관이 없어요. 1, 2등급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을 이리 가는 게 가능하다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인베인이 뭔데? 뭐 이제 이러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항상 좀 그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갑니다. Guys, 그 이놈 저놈 할 때 아 그치가 말이야. Lost는 unfamiliar streets.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aware asking locals for direction. 역시 direction이라는 것이 이 길을 묻는 거죠. 이제 뒤를 먼저 봤으니까. 이 방향, 길 안내로 보면 돼요. 길 안내에 대해서 현지민들에게 묻는 것을 피합니다. 잘 묻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경우 같은 avoid, ing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는 lost, 주격권이 되면서 비동사 생략돼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그 문법과 관련해서 뒤로 갑니다. We try to tough it out. tough란 얘기는 좀 거칠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시도한다 하는 거죠. With a map and compass. compass는 이제 그 저기가 되니까 지도하고 나침반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처리 나가려고 이제 무모하게 시도한다 하는 거죠. admitting that you are lost. 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놈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feels. 네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feel like ing로 갑니다. 뭐 여기서 이제 feel like 해서 뭐 하는 것과 같다. 인정하는 것과 같다. You are stupid. 내가 멍청하다는 거. 어우, being seen. 오죽하면은 길을 잊어버렸을까.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This is a stereotype. 이것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지만은 it can be a good metaphor. 이것은 좋은 비유. 은유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은유가 될 수 있어요. For a big overworked problem. 아주 큰 강과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in the human science. 인간의 과학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 글에서 보면은 이 위에서 했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이 비유예요. 비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휴먼 사이언스라는 이게 제목으로 간다 치면은 인문과학이에요. 아샹. 이게 지금 이거 저기 좀 하고요. 이놈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 글을 제목으로 쓴다 그런다면은 제목으로 쓴다 치면은 인문과학이라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행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 제목이 어려워져요. 고난도가 된다 하는 의미예요. 가봅시다. 그러니까 인문과학에서 관가되어지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문제 답으로 저는 이걸로 이제 제가 그 출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EBS에서 나온 부분을 보고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내가 만든 문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수능에 나온 문제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든 것보다는 수능에서 만든 게 더 잘 만들었다.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웬만해서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랬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We are trying to find our way around the dark continent of human nature. 여기서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해서. 뭐 주변에서 왜 그러냐면 dark continent of human nature. 여기서 dark continent라는 얘기는 가령 아프리카를 갔다 그랬으면 아프리카 대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이라는 어두운 대륙. 그럼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거 자체가 쉽게 알 수 없는 이에요. 쉽게 알 수 없는 인문과학의 본질이라는 표현이 돼요.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게 빈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표현이에요. We human scientists. 우리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되죠. 아, being paid. 돈을 받는다 하는 거죠. 우리 인문학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 돈을 받지 않냐. 뭐 하도록 to be the bus tour guide. 되도록. 버스 투어의 가이드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For the rest of humanity. 그러니까 나머지 인류예요. 나머지 인류를. 그러니까 인문학의 목적은 나머지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고 그 연구 덕분에 우리가 돈 벌어먹고 살지 않냐. 그래서 결국 나머지 인류의 나머지를 위해서 버스 안내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They expect us to know our way around the human mind. 그들은 기대를 해요. 우리가 알기를, 우리의 길을 알기를, 무엇에 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마음 주변에 있는 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인문학의 어떤 적절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어두운 대륙이라 할 수 있는 인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So, 그래서 we try to fake it. 그래서 우리는 속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 하는 겁니다. Without asking or asking for direction. 뭐 하지 않으면서 이 그 길 안내에 대해서 현지민들한테 묻지 않으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지에는 현지민들이 많고 현지민들이 현지 지식이 많은데 쪽팔려서 안 묻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헤맨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헤맨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출제하니까 근데 수능에서 어느 부분을 빈칸으로 냈냐면 진짜 죽여주는 부분이에요. 길을 헤맨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비유적이지가 않아요. 헤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런데 뒤에가 어느 부분을 냈냐면은 이 부분을 냈어요. 이 부분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수능에서 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훨씬 낫더라 하는 거예요. Inventing이라는 얘기는 발명하다라는 표현인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날조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날조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발명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일단 가봅시다. Inventing and rejecting. Rejecting은 거절한다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발명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지금 이 개념이에요. 무엇을? Successive Hypothesis. Successive라는 얘기는 Successive 이 단어를 또 몰라서 틀린 학생이에요. Successful이 아니라 Successful 그러면 성공적인 여기서 Successful은 연속적인 계속적인 가설이죠. 계속적인 가설을 만들었다가 버렸다가 얘기합니다. Reject는 거절한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아프리카를 연구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인들하고 생활을 해보면서 물어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 그냥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행과 비유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낫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필요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그 가설, 계속 가설이나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절했다가 발명했다가 하는 표현이. Where to find a scenic vista?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거예요. 경치 좋은 광경을. That would entertain and enlightening the tourist. 여기서는 tourist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일반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인들을 계몽시킨다는 거, 깨우치게 하는 거, 지식을,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광경, 이렇게 돼요. 여행자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경치 좋은 비스타, 비스타라는 것이 그 광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보자면은 이 부분이 사실상 우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대륙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으로서는 이 부분이 일단 이제 가장 좋았던 거죠. 가장 좋았던 거. 이런 단어 하나를 뭐 내는 것도 이제 그 생각은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모두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 네 개밖에 못 나갔네. 이 시장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고, 뒤에서는 어차피 좀 빨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섯 문제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일곱 문제 넘어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찍어서 작년까지 이제 스카이드에서 서비스 했던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은 조금 더 그 자세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답만 찾는 부분이 아니라 주변적인 설명을 좀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